俺俩弄点干鱼不是活，他不赖你赖谁啊？你看我这，哎呀！안녕하세요김상순 TV 편집팀입니다중국사회고발300번째는중국인들이스스로고발하는안보면믿을수없는파렴치한사회차이나는몰상식18개에피소드편입니다영상을보고나면이런자들이인류운명공동체를운운하는것이정말가소롭기짝이없습니다우선자기들정신세계부터수정이필요한주제에파렴치하고뻔뻔한자들이자기들과같은세상을인류에게같이만들자고하니정말어이가없습니다오히려반면교사로이렇게살지말아야한다는교훈을주는차이나는몰상식사회18개영상을준비했습니다请大家不要误会，这里既不是加沙战争现场，也不是自然灾害现场。这是我家位于山东省聊城市高新区九州街道办事处小沽村92号被非法暴力强拆的第366天的现场。
你好，东西拿一下。你一个人占两个人座位吧。你干什么？200块钱呢、啊？这油啊？是么啊？是两颗油你嘛，200块钱，一颗油110。快的。还里面还有的倒的。没的。这个屁！这什么啊？这是你这里面书从哪里的？说明书吗？哈哈哈！买一张包。哎呀，这个油拿不过来，值200多块钱。说明书要值100块钱。哎呀，好大个说明书啊！这写的名字。哎，你先别走，我录着呢，这是证据。我操，给钱我咋不走？给不给？过两天。你先开。최근에 구독자님께서 알려오셨는데요. 지금도 김상순TV 구독이 자동 취소되어 다시 검색해서 찾아왔다고 하시네요. 다른 채널은 안 그런데 왜 매번 김상순TV 채널만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 확인해 주시고 구독이 취소되면 다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도 믿기 어렵죠? 중국인들이 고발하는 차이나 몰상식 어떻게 보셨나요? 소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